이 가스레인지에서 산발을 뺄 때는 이 안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. 이 홈. 여기 이거 나온 거 있죠? 요 여기 홈. 여기 산발 이쪽에도 여기 홈이 있어요. 이걸 맞춰줘야만이 딱 이게 찐따가 안 나거든요. 이걸 싹 한번 돌려요. 그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. 아, 여기서 한 바퀴를 여기다가 이걸 싹 돌리면 쏙 들어가죠. 네, 이런 식으로 맞춰서 분해할 때는 이 안알을 분해할 때는 이걸 다 빼면 다 빠집니다. 이게 빼고 그다음에 이 여기 있는 여기 나사를 다 풀어주면 돼요. 지금 제가 풀어놨었는데 조립이나 분해는 역순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걸 풀러서 이세 개를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가스레인지가 안될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이 나사 두 개를 풀어요. 풀고 아까 그 분해에서 보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잭이 있어요. 잭을 뺀 다음에 이 부품만 사다가 교체를 하면 됩니다. 얘를 풀을 때는 이 안쪽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고 여기 분해에서 뚜껑 열어서 잭을 빼서 그거만 바꾸면 됩니다. 가스레인지를 오래 더 쓰고 싶으면은 이 안에 이런 부품들 있잖아요. 자주 쓰는 거는 좀 생생하고, 아니, 자주 쓰는 건좀 녹이 슬고 부리다고 하면 그런 거거든요. 이거를 원래 여기 있던 거거든요. 이걸 얘도 그러고 우리 타이어 앞뒤를 교체해 주시듯이 가스레인지도 이 불을 많이 쓰게 되면 이 금속이라는 거는 산화가 되고 연약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있는 타이어를 바꾸듯이 이렇게 중간 여기 있던 걸 옮겨서 쓰면은 훨씬 더 가스레인지를 오래 활용할 수 있어요. 닦기도 좀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1년 쓰고 2년 쓰게 되거든요. 크기가 같다 그러면 다 호환이 되거든요. 안에 있는 부속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. 가스레인지가 가끔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이게 전에 영상에서 분해를 해놓은 영상은 있거든요. 분해를 보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.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부식이 되는 원인은 이 물이 반드시 안에 있어야만 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녹이 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틈 사이로 이게 국물이 넘치다 보면 그 물이 반드시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. 이 물은 이 배선들을 이렇게 합선을 일으켜가지고 누전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전원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그한 라인이 다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. 어찌됐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이 물기를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저도 이제 거의 안 해가지고 관리가 엉망이잖아요. 다 녹슬었어요. 이렇게 패킹은 돼 있어요. 돼 있는데도 이 사이로 이게 지금 고무 재질이거든요. 고무 재질인데도 이 사이를 뚫고 물이 들어가더라고요. 어찌됐건 이제 이걸 한번 제거를 잠깐 해볼게요. 이렇게 그 키친타올이 있는데 그 수분 흡수력은 화장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장지를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놓고 한 5분 정도 되면 물기를 다 빨아들이거든요.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면 나중에 가스레인지를 좀더더 오래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안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관리를 못 하다 보면 이렇게 녹이 빨리 돼서 빨리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. 이제 시간 날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닦아주고 이렇게 청소를 완료해서 나중에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